어쩐지 뭔가를 얻을 것 같은 소리가 난다. 근데 어? 음슴? 다시 가서 물어봐야 되나? 아 이게 뭐야. 다시 장난 아니야? 페이크 대박이다. 정말 화가 날 것 같군. 야. 이놈의 양식기가 양공기, 양고기로 만들어버릴까보다, 씨. 양고기로 만들어버릴까보다, 씨. 이놈의 양식기가. 놀라 그랬어. 아, 빡쳐. 게임이 즐겁다 갑자기 빡에 치네. 금고 따도 없대. 내 가방 속에 있다더라. 아, 이 새끼가 어디서 똥개 훈련을 시켜. 아, 미안. 아무튼 이래 쳐들어가면 되는 거 아니야? 그렇지. 망할 벌레 놈을 시키듯 다 조져버리겠어. 아니, 나는 양을 조지고 싶은데. 나 할 거 없는데 같이 가도 돼? 갈 거면 나도 데려가. 역시 용사, 너랑 이렇게 하면 재밌는 일들이 일어난다니까. 아, 그래, 보영이 너는 어때? 아, 뭐, 안 될 건 없고. 버프 필요하지? 좋아, 그럼 용사 패트 결성이다. 역시 의욕은 누구보다 넘친다니까. 물론 나도 데려갈 거지? 그래야지 너 없으면 누가 몸빵하냐? 내가 몸빵캐냐? 뭐 사실이라니까. 사실이니까 부정하지 않을게. 누가 많이 잡는지 내기라도 해볼까? 다들 가자고, 시간이 없어. 기다려야 숙제야. 자, 다같이 양을 조지러 가자. 양을 조지러 가자. 이놈의 양식키를 조져보자. 양을 조지러 갑니다. 지금 양하고도 싸울 수 있나? 근데 이놈의 양식키는 싸울 수도 없네. 빛의 심판. 어, 만화만 따랐어. 만화가 따랐어. 지금 쳐들어갈까? 용사라면 인생 한방 써. 뭐야, 웬 동굴? 바퀴벌레 써. 써. 무슨 바퀴벌레가 이렇게 세지? 공격하고 너무 특수로? 대화벌레 그리고 두꺼치 그리고 너무 그냥 공격해. 다 공격해. 귀찮아. 무슨 바퀴벌레가 무슨 만렙이야. 얘는 아예 공격이 지금 안 되네. 그러면 아, 아까운데. 그냥 일단 공격을 다 할게요. 이기겠다. 어, 누가 있는데? 역시 울 수가 없는 바퀴. 모처럼 얻은 지식인데 못 쓰면 못 읽으면 쓸모가 없는 바퀴. 누구세요? 바퀴. 바퀴군. 난 또 누구라고. 인간들의 바퀴? 오만한 인간들이 여긴 어떻게 들어온 거지? 바퀴? 오만원? 인간들은 자기들만 지식을 독점하는 바퀴. 우리들은 아무것도 못 배우는 바퀴. 그래도 인간들은 머리가 나쁜 바퀴. 지식들을 모두 종이에 써놓는 바퀴. 그러니까 인간들이 지식을 써놓는 종이만 있다면 나도 뭔가 배울 수 있다는. 하, 이놈의 바퀴. 벌레들에게 시키면 간단한 바퀴.
아, 나 진상을 알 것 같아. 이 녀석이 용사의 숙제를 가져간 거야. 벌레들이 시킨다고 했으니 파보는 무거워서 벌레들이 들고 갈 수가 없어. 그리고 낡은 종이는 몇몇 벌레들이 먹어치워서 꽤 훼손이 된 상태였을 거야. 새 종이는 단단하게 말렸건 한 번도 쓰지 않았다는 게 눈에 보여서 안 들고 갔을 거고. 뭔가 있을 것 같다 싶어서 용사가 잠시 두고 간 가방을 뒤졌더니 쫄대 파일이 난 거냥. 인 언제 온 거야? 쫄대 파일 정도라면 가볍고 또 안에 뭔가 글씨가 쓰인 종이가 있는 것도 보일 테지. 그래서 표적이 된 거군. 그나저나 용사, 너는 가방 안에 뭐 하나만 넣고 다니냐? 그게 뭐, 가방 안에 필요한 내용물만, 펜은 학교에, 지갑을 가방 안쪽에, 이게 다라고. 저거 자랑이야? 아니, 저기 니들끼리 뭐하는 바퀴? 왜 이렇게 당당히 말하면 자랑 아니야? 에라이 멍청아, 저 바퀴? 내까지 비누를 덮여있냐 진짜? 뭘 바래 뭘 바래. 얘들아, 근데 우리 뭔가를 잇는 듯한. 바퀴! 사람을 앞에 두고 뭐하는 거야 바퀴! 맞다. 뭐였어? 날 우습게 보는 거고 바퀴. 나는 머나먼 이 대륙에 실제했던 곤충 일족의 후예인 바퀴. 이렇게 노골적으로 무시당하는 건 싫은 바퀴. 아 맞다, 너를 쓰러뜨리고 숙제를 되찾아주겠다. 인간들 각오하는 게 좋을 거다 바퀴. 바퀴 제요 저기 있네요. 네, 일단은 특수는 안 되니까 공격을 할게요. 그리고 나머지 이제 특수를 해줘야죠. TP를 일정량 회복시킨다. 얘는 이게 좋겠다. 그리고 무작위로 빠르게 공격한다. 바퀴군. 그리고 공격력 지속 좋군. 다구를 해주겠어. 티피는 근데 뭐지? 이거 하죠. 그리고 얘는 딱히 없네. 그냥 공격해. 네, 턴 포인트네요. 목이 메인다. 공격밖에 못하네. 무슨 주인공이 공격밖에 못해. 그거 하나 썼다고. 헐, 브레스. 바퀴벌레들만 쓰러져 가네요. 엠피가 없어서 그냥 때리기만 하네. 하고 특수 하고 안보영은 그냥 때려. 오, 바퀴벌레 쓰러뜨렸다. 네, 피는 잘 안 달아서 이기네요. 바퀴 아싸, 숙제 획득. 다행이네 김용사. 자, 목적도 달성했으니 이만 가자. 그게 좋겠어. 더 벌레들의 인기 싫으니까. 저기 울고 있네요. 아, 귀엽다. 아싸, 밥 먹으러 가야지. 하여간에 좋아, 다들 해산. 하, 숙제를 찾아서 다행이다. 개운하게 씻고 오기도 했고 피곤하기도 하니 책상 위에 올려놓고 자야지. 시계 밑에 스위치가 있으니 불 끄고 자자. 조정부터 할게요. 굿나잇 엄마 아빠 그리고 제작자. 자, 여러분 숙제 해왔죠? 알고 보니 얘 숙제 안 해온 거 아니야? 내가 모가지를 꺾어버린다 한 이상 안 해온 사람 없다고 믿어요. 아, 용사연 금연구원 숙제 해왔나요? 어차피 나중에 죽게 될 목숨 지금 말할게요. 낙서라고 싶길래 이면지를 썼지 뭐예요? 그것도 잉크에 듬뿍 묵혀서. 마오님 어서오세요. 금룡군에 나중에 저 좀 따라오세요. 네. 용사양은요? 네, 선생님. 저는 숙제를
했는데. 그럴 줄 알았어. 기숙사에서 안 가져왔. 잘한다. 어이구, 도나마는 책상 위에 버려져 있겠군. 냥. 멍. 진짜 있으면 나중에라도 내세요. 하지만 늦게 냈으니 벌로 한 달간 화장실 청소해요. 헐, 화장실 청소라니. 쟤는 아예 안 해왔는데요? 쟤는 아예 안 하는데 교실을 불러오고 저는 화장실 청소죠? 선생님 자비 좀. 안 돼요. 내가 얄짤 없는 선생님인 거 알죠? 단거 꼭 기숙사에서 가져오세요. 선생님 좀 사유가. 파티! 너희 딸에게 쉽게 지지 않아, 바퀴! 복사로 다시 왔다, 바퀴! 각오는 하는 게 좋을... 바퀴? 네가 뭐라고 문짝을 막 부수고 들어와요? 거참, 그지 같은 녀석이네요. 난 그저 인간의 지식을 배우고 싶을 뿐인 바퀴. 그러니까 몸부순 건? 아주 좋은 말이네요. 인간의 사이에 이런 말은 있어요. 못 갚으면 몸으로 떼어라는. 그러니까 그 문 다 묻어내... 다... 뭐야, 이거? 뭐야? 될 때까지 여기서 일해요. 알았죠? 무슨 소리인 바퀴? 복수고 뭐고 문값은 다 갚을 때까지 안 갚을 때까지 못해요. 열심히 해요 키. 아 저키 박혈라 안 됐네. 그러게나 말이야. 냥냥냥냥냥. 자동으로 종신계약이네 뭐. 잠깐 종신계약이 뭐인 바퀴? 뭔진 몰라도 무서운 바퀴? 살려달라 바퀴. 그렇게 바퀴군 판타지 학교 청소부에 강제로 고용되었다. 바퀴. 이게 끝이네요. 역시 숙제를 안 가져왔죠? 네, 우리 학교는 좀 아니었고요. 이렇게 엔딩을 봤네요. 그렇게 바퀴벌레는 고용되었다, 강제로. 네, 우리 학교는 좀 아니었고요. 녹화 끝.